개인적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호불호 없이 입을 수 있는 실루엣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요즘 같은 날씨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있게 볼 수 있는 코트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와 제품은 총 3가지인데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할 때 처음에는 세 브랜드 모두 비슷한 디자인의 코트를 선별을 해서 가격 대비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다르고 원하는 디자인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가지 제품 모두 다양한 디자인들을 셀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코큐, 암피스트, 아워셀브스, 이 세 가지 브랜드인데요, 어떤 브랜드인지 한번 봐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요, 바로 코큐라는 브랜드인데요, 제품명은 유니섹스 오버랩 포켓박시 코트 블랙 컬러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동양적이면서 실루엣 때문인지 살짝은 아방가르드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칼라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이렇게 양쪽에 포켓이 있는데 포켓 라인도 보면 이런 식으로 절반은 봉제를 하고 절반은 봉제를 안 해가지고 이런 디테일적인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매 부분이 굉장히 여유롭게 폼이 크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고려해보면 정말 코큐가 코큐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코큐만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잘 드러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코큐를 좋아하고 코큐라는 브랜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좀 루즈한 느낌이 너무 들고 좀 라인도 잡히지 않고 좀 펑퍼짐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딱 입어보면 은근 무게감이 있고 실루엣 좀 촥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보는 것과는 달리 입어볼 때 좀 놀랐어요.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센터벤트가 좀 작게 잡혀 있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구독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뭐 노치 드라펠이나 피크 드라펠이나 뭐 발막한 코트보다는 조금 더 유니크한 디자인의 코트를 가지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에게는 좀 맞는 브랜드가 코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이즈는 제가 보통 한 100에서 105 정도 있는데 그 정도 입으시는 분들이 조금 오버사이즈드로 입을 수 있을 듯한 느낌?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많은 브랜드들에서 선보이는 코트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코디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 코큐라는 브랜드를 코디를 할 때에는 그런 화려한 디테일이 들어간 디자인이나 아니면 화려한 컬러감이 있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코큐라는 브랜드와 같이 매칭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실루엣은 루즈하면서 조금 미니멀한 느낌이 있는 아이템으로 코큐라는 브랜드랑 같이 매칭을 할 때 빛이 나게 입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컬러는 이제 블랙이나 화이트 컬러 위주로 매칭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상 코큐는 코큐랑 같이 매칭을 할 때 가장 이 브랜드를 잘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 뜻은 그만큼 좀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f I take you now,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and be your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 When you got me feel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그 다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암피스트라는 브랜드고요. 이 제품명은 브리 캔디인핸드 코트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브리 컬러의 이런 체크 패턴으로 이루어진 제품이고요. 전체적으로 이태리 원단을 사용했는데 부드럽다기보다는 좀 거친 느낌이 있어요. 그 점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뭐 칼라와 라펠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칼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세워서 그냥 단추를 잠가가지고 코디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오픈해서 있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입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과 이쪽에 직사각형의 큰 아웃포켓이 있는데 이런 포켓의 형태를 아웃포켓이라고 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포켓을 많이 보셨을 테지만 정확히 아웃포켓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짚어드리자면, 아웃포켓이라는 건 상의가 있으면은 안쪽을 파가지고 주머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단이 있으면은 이렇게 주머니 형태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 상의 바깥에 봉제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웃포켓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아웃포켓은 캐주얼한 이미지를 좀 표현해 줄 때 그럴 때 좀 많이 사용하는 포켓의 형태고요. 이런 사소한 지식 같은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면 이렇게 퀼팅 처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 보온성 같은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핏은 굉장히 드랍 숄더로 떨어져 있고 오버사이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프리사이즈이기 때문에 한 105, 110 이 정도 입으시는 분들에게는 맞을 것 같고, 마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코디하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르신 분들이 입으면은 이쁘게 오버사이즈로 떨어진다기보다는 좀 어벙벙하게 실루엣이 잡히지 않는 느낌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f I take you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and be your best friend?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 When you got me feel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Oh, yeah. 그 다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아워셀브즈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제품은 아워셀브즈의 벨티드 맥코트 제품 미드나잇 네이비 컬러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맥코트 디자인 형태고, 뒤를 보시면 이렇게 벨티드 디자인과 센터벤트가 이렇게 잡혀 있고요. 벨티드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제 묶는 것과 안 묶는 것 이렇게 2A로 좀 코디를 할 수 있고, 이 벨티드 디자인에서 벨트 길이가 좀 길면은 벨트를 묶지 않고 코디하고 싶을 때 벨트가 땅에 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벨트 길이는 딱 적당한 것 같아서 그 점은 꽤 좋은 것 같습니다. 핏은 엄청 막 오버사이즈드라기보다는 살짝 여유로우면서도 딱 맞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호불호 없이 입을 수 있는 실루엣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핏이나 디자인적으로 살펴봤을 때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고 너무 포멀하지도 않는 딱 그 중간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단도 이렇게 만져보면은 거칠지 않고 적당히 부드러운 느낌의 꽤 괜찮은 원단을 쓰는 것 같아요. 살짝 아쉬운 점은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두꺼운 원단의 헤비 아우터들을 좀 많이 입는 편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엄청 두꺼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내세우는 코트 두께보다는 살짝 두꺼운 느낌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더 두꺼웠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칼라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갈고리 디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칼라가 벌어지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고 조금 더 바람이 덜 들어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에서 퀄리티는 좋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안감 같은 경우에는 폴리 밴버그 혼방을 사용을 했거든요. 밴버그라는 원단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원단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자면, 밴버그는 큐프라 암모늄 레이온이라는 명칭을 가진 게 밴버그라고 하고요. 보통 큐프라랑 밴버그랑 똑같이 부르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이 밴버그 원단의 특징은 안감에 쓰이는 고급 천연 섬유고 굉장히 부드럽고 실크랑 비슷한 광택감이 보이고 내구성이 좋은 고급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좋은 브랜드들을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안감을 보면은 뭐 큐프라 100% 이렇게 볼 수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단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면은 원단에 대한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f I take you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and be your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 When you got me feel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Oh, yeah. 네, 마지막으로 OCO에서 금요일 딱 하루만 사용할 수 있는 30% 쿠폰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셔서 좋은 쇼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의 영상은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